골프는 몸을 신적으로만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골프를 제대로 오래 즐기려면 안전한 수행과 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초보자는 주말 골프가 자주 당하게 되는 부상은 바로 허리통증입니다. 특히 스윙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음 긴장된 상태로 수행하다 보면 몇 번만 휘둘러도 허리와 엉덩이가 뻐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수행 전과 수행과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뒷땅을 많이 치게 되면 팔꿈치 안쪽에 던지는 골프의 얼굴이 쉽게 오게 되는데 오른손잡이라면 왼 팔꿈치가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가 의심될 때는 반드시 골프를 쓰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업 말씀 새벽에 골프를 하면 늦골 골절이나 골프 엘보가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백스윙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을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게 되면 그립을 잡고 있는 손의 손가락이나 손목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프 부상의 원인은 육신을 갖고 힘껏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힘을 빼고 클럽이 떨어지는 힘만으로 가볍게 수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골프로 인한 통증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병원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